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법 전공하고 있는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행정사에 대한 강의를 하러 왔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커리큘럼은 잠깐만 5분 동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 교재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 제목 자체가 각오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오직 행정사 합격을 위한 이야기라고 해가지고요. 다른 시험은 관심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야의 행정법 강의를 해왔거든요. 뭐 군무원, 뭐 경찰, 보건직, 행정직, 소방직 막 가리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행정법 영역을 가리켜 왔는데 다른 건 관심 없어요. 오직 행정사 합격을 위한 이야기로서 구성을 할 거고, 제목 자체도 더준 행정법 오직 행정사 합격을 위한 이야기 이론편 입니다. 일단 이 교재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표지에 이제 창문을 넣어달라고 좀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창문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문을 뚫고서 합격하라 라는 뜻에서 제가 이제는 문을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교재만 잘 보셔도요, 여러분 행정사 시험 합격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가 특성이, 일단은 책이 조금 컬러풀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행정사 시험에 나왔었던 걸 연도별로 다 제가 풀어봐가지고요, 거기 나왔었던 기출문제를 OX로 다 실어놨고요. 플러스 기본서 내에서도 출처를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행정사 시험에 나왔었던 테마다, 2020년도에 행정사 시험 나왔던 테마다를 다 실어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이거는 한두 번 출제된 게 아니라 여러 번 출제되었네 라는 포인트들이 눈에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럼 그거는 내년 시험에 나오기도 또 좋은 하나의 테마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복습을 하실 때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복습은 당일 복습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법 과목 자체가 휘발성이 되게 높은 그런 과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워낙 생소한 이야기들이 첫날부터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뇌는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뭔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은 튕겨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빨랑 튕겨나가기 전에, 그나마 튕겨나가기 전에 행정법 이론을 다시 복습하시게 되면은, 그나마 뇌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 기억이 생기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부한 내용은 반드시 복습하시고, 플러스 제가 수업 때 했었던 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했었던 것만 공부하시면서 복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미리 해드리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9월 달에 제가 입문 특강을 했거든요. 오늘이 10월 10일인데 9월 달에 입문 특강, 9월 26일인가 그때쯤 제가 입문 특강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총 3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OT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확행이라고 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정법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제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요거는요, 필수 특강이에요. 요거는 무조건 필수 특강입니다. 사실 뭐 제 수업을 듣는 분들도 당연히 필수이긴 하겠지만, 제 수업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거 보고서 다른 수업 들으셔도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점차 기억에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은 정말 여러분들이 무조건 들어야 될 수업이기 때문에, 제 본격적인 수업을 듣기에 앞서서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된다. 나는 재시생이니까 삼시생이니까 안 들어도 되겠지? 아니요, 다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있을 수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이 근근히 밝혀져야 돼요. 공무원 수험생들도 삼시한 친구가 요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한 얘기가 그게 그 말이었었네요 라고 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이 용어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시게 되면은 요게 요 내용이니까 요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코드가 맞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수업을 듣고서 제 수업을 들어오시는 게 좋다라고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10월 달부터 12월까지의 기본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면서 기본 강의를 진행할 건데, 제가 강의 계획서 하나를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제 커리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기본 강의 진행하고,
1월 달부터 2월 달에는 심화 강의를 진행하는데 제가 강의 계획서에도 언급은 해놨습니다만 일단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는 보되 총론 위주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이 총론과 강론이 있거든요. 총론 위주로 처음부터까지 싹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론 위주로 정리 한번 할 거고 플러스 여기에서 총론에서 빠진 내용도 있을 거예요. 제가 수업 때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들도 1월 달과 2월 달에 메꿔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한 것까지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면 오히려 머리에서 혼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 경력상 때로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다음에 이 이론을 배우는 게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총론까지를 딱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총론에서 빠진 부분은 1월달, 2월달에 메꿔드릴 거고요. 플러스 이때 배웠던 내용도 요약 정리해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약 정리하자라는 식으로 가져갈 거고 플러스 심화가 정하는 강론도 당연히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론이 보통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 대충 한 20% 정도가 출제를 되고 있거든요. 그거 여기서 처리가 될 거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10월달부터 2월달 과정은 이론에 열심히 진행이 될 거고 또 OX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실전 감각을 기르시게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3월달부터 4월달부터는 기출문제 풀이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201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행정사 시험에 나왔었던 모든 문제를 모지선다 문제로 구성을 해놨으니까 그거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게 될 건데 단원별로 문제를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원, 2단원, 3단원 이런 식의 기출문제들을 모아가지고 형성시켜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5월 달에는 파이널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이때는 모의고사 문제를 푸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던 문제도 들어가겠고 플러스 앞으로 나올만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 학원에서도 강의하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어마어마한 많은 풀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요거는 행정사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지만 충분히 건드릴 만한 여지가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도 여기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공부하는 결과가 발생하겠고 플러스 맨 마지막에 마중물 특강이라고 하는 걸 진행할 건데요. 마지막까지 중요하게 챙겨야 될 프린트물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마중물 특강은 사실 공무원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정사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수강생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특강이에요. 왜? 마중물 특강에서 배우는 게 뭐가 있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총론과 강론까지 그동안 우리가 배웠었던 행정법 중에서 여러 번 나왔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여기에 한 200개 정도의 지문으로 실어놨거든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 보신다고 하셔도 최소한 꽈락은 멈추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만점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건 최소한 꽈락이라도 방지하지 않은 차원에서 만들어둔 테마이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가게 되면은 머릿속에 더 생생하게 남는 결과가 발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가지고 특강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셔도 괜찮다 이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O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는 오늘 강의부터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거 끼우고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처음 책을 보다 보니까 목차부터 처음에 좀 보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행정법은요. 목차를 차례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행정법은 일단 요런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가 국민한테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인 관계에서도 작용을 해야지 뭔가 관계가 형성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그냥 길거리에서 마주쳤으면은 우리는 아무 관계가 되지가 않습니다. 만 학원에 만나가지고 제가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도 걸어주시고 하시면은 뭔가 관계가 형성되듯이 행정부도 국민과 뭔가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은 중간에 뭔가 매개체의 작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행정법 관계는 행정부가 국민한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작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과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것을 행정법 관계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행정법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부 조직에 대한 이야기죠. 조직. 행정부는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한 파트 등장하고요. 두 번째가 행정작용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도 친구들끼리 뭔가 대화를 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합니다. 때로는 친구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한테 명령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한테 뭔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행정부도 국민한테 한 작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작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두 번째 파트고요. 세 번째는 이 국민이 행정부의 작용 때문에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세금을 이미 낸 사람인데 또 세금을 내라고 얘기한다던가 이 사람은 군대를 갔다 왔는데 또 군대 갔다 오라고 한다던가 이러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당황했을 때는 이 국민이 구제받아야 될 거예요. 구제받는 방법은 행정부 직원 찾아가가지고 막 멱살 잡고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가가지고 이 작용 잘못되었으니까 법원 판사 네가 날 좀 구제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게 돼야지 구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 행정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한 파트 등장하고요. 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한 파트 등장하고 흔히 구제에 대한 이야기 즉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한 파트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행정법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차례가 이런 것들을 모두 배울 수 있게끔 구성하고 있는 테마거든요. 일단은 총론에서는요. 총론에서는 이런 조직 작용 구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직 작용 구제가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판례는 뭐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진행이 돼요. 두 번째는 강론이라고 해가지고요.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일단 행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행정은 국방도 행정이고요. 경찰도 행정이고요. 환경도 행정이고요. 세금도 행정이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다 행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행정법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경찰에 대해서 행정법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환경에 대해서 행정법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세금에 대해서 행정법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각 분야별로 쪼개서 배우는 게 바로 강론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론은 뭐 새로운 걸 막 배운다라기보다 총론을 이런 영역에 대입시켜가지고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활용되는 거구나를 배우는 게 강론이고요. 시험에서는 총론에서 80%가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강론에서는 10에서 한 20% 정도로 출제를 하겠죠. 근데 강론은 나오는 패턴들이 사실상 거의 정형화되어 있고요. 사실 약간 좀 우리들의 뒤통수 때릴 만한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진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요. 여러분들 소거법을 통해서 정리가 가능한 지문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모르는 지문이다라고 하면 모든 수험생들이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틀려도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하등의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하게 되었을 때 행정법 시험을 잘 봤다라는 평가를 오히려 더 받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노력을 들이지는 말고 최대한 수험에 적합하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시켜드릴 거예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시켜드릴 겁니다. 그럼 무조건 암기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론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시켜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플러스 때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파트가 몇 군데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파트를 제가 이때까지의 기출문제를 10여 년치를 다 풀어보다 보니까 그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열과성을 다하기보다는 이 파트가 이런 패턴으로 출제된다는 것이 눈에 보였거든요.
보기 때문에 때로는 그 파트는 열심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보다는 요거는 요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서 문제만 푸는데 초점 맞추겠습니다. 나중에 패턴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당황하지 않게끔 그 패턴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그 사고 흐름을 제가 만들어 드릴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해에 초점 맞추진 않겠고 상황에 따라서는 요거는 이해보다는 그냥 요런 패턴대로 암기합시다 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강사인 제가 조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총론에서는 제가 뭘 배운다고 말씀드리자면은 조직, 작용,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목차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파트 1번이 행정법 통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통칙이 무슨 뜻이냐면은 통자가 통과하다는 뜻을 담고 있고요. 칙자가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규칙을 통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 규칙 하나면은 행정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는 행정법을 조직, 작용, 구제를 다 배우시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행정법이 어려운 이야기에 뭐냐면은 조직을 한 파트 배우고 작용을 한 파트 배우고 구제를 한 파트 배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가 다 등장하다 보니까 수험생들께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설명이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배우고 다시 읽어보게 되면은 아 그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한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게 파트 1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고 파트 2는요 대놓고 행정작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은 어떤 작용들이 있고 그 작용으로 인해서 무슨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 작용 파트에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파트 3은요. 약간 좀 번외 내용일 수도 있긴 한데 행정절차, 행정공개, 개인정보 보호라고 해가지고요. 흔히 세 가지 법 파트가 여기서 등장하거든요. 행정절차법, 행정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법이 등장한데 그 세 가지 법을 제가 나중에 한 번에 몰아가지고 정리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 3번은 조금 나중에 할 거라고 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고 파트 4번은 뭐냐면은 행정부가 작용을 했는데 국민이 그 작용을 잘 따라서 해요. 예컨대 세금 내라고 했는데 세금을 잘 내던가 군대 가라고 했는데 군대를 잘 가던가 라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국민이 그 말을 안 따르는 거야.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안 내. 군대를 가라고 했는데 안 가. 라고 했을 때 행정부가 국민한테 어떠한 것들을 행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실효성이 실제 효과를 확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 국민이 이 작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 행정의 효과를 확보하는 것인지에 대한 수단을 배우시는 게 이 파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파트 5번을 보시게 되면은 행정구제 파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제, 그 다음에 파트 6번도 행정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국민이 피해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 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뜻이겠고요. 그 다음에 파트 7부터는 이제 강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을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그 이론의 행정법 총론에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우는 게 요 파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심화 과정 때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커리큘럼은 믿고 따라가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부록 같은 것들은 뭐 나중에 행정기본법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는데 부록은 행정기본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법이거든요. 이 법은 나중에 특강식으로 따로 정리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법조문을 제가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가 차례에 대한 설명이고 본격적으로 파트 1번에 대한 이야기 행정법 통칙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서상에서는 어딜 보시냐면은 10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우리는 행정법을 배우기 전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부터 배워보려고 합니다. 행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행정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행정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 건데 일단 행정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왕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왕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이런 느낌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서양의 왕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왕도 상관없는데 서양의 왕에 대한 이야기 생각을 해볼게요. 예컨대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 서양의 어떤 왕이 프랑스 왕이라고 했어요. 프랑스 황제가 오늘 관악구를 돌아다니기로 한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밑에 있는 수행원들 데리고서 걸어다니면서 관악구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한가롭게 거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딱 어떤 건장한 남자를 봐가지고 너 일로 와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남자는 조졸조졸 따라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라고 눈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감히 왕이 부르는데 눈을 똑바로 쳐다봐? 이것도 사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관악구에서 힘 좀 쓰지? 네 힘 좀 씁니다. 너 앞으로 내 노예해. 그러면 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예를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왕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왕이 지멋대로 주무르던 시절을 절대 왕정이라고 하죠. 왕이 절대적으로 막 힘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절대 왕정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을 되게 두려워했었기 때문에 왕한테 가가지고 함부로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민들이 깨어난 사람들이 몇 명이 생기는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광장에 모여가지고 강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평등한 존재다. 왕도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왕도 우리랑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왕이 우리한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야. 이런 식의 막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심하는 겁니다. 저 사람 무슨 반역을 꾀하는 사람인가? 라고 의심을 하다가 그 말을 곰곰이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아, 그 사람은 왕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이고요. 왕은 백성들을 잘 살기 위해서 등장한 존재입니다. 왕이 저렇게 수탈하고 다니는 것은 왕의 할 짓이 아닙니다. 라고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동요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아까 그 노예였었던 사람이 자신 있게 왕을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황제, 제가 이번에 어떤 사람의 강연을 듣고 왔는데 사람은 모두 똑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왕의 노예로 사는 것은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왕한테 평생을 충성을 다해서 노예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왜 내 딸이, 내 아들이 당신 노예가 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 버럭 화를 냅니다. 감히 노예 주제에 말이 맞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게 돼요. 죽여버리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이 동네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은 피를 보면 흥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왕의 잘못된 폭정에 대해서 반발하기 위해서 광장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명, 20명, 30명이 모여가지고 왕에 대한 불만을 토로를 하다가 왕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죠. 그 정도 갖고 뭐 어쩔 건데 라는 느낌인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100명, 1000명, 만 명이 한 장소에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왕이 그때 돼가지고 이거 약간 좀 난리 날 것 같다라는 느낌 들어가지고 왕이 그들을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풀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풀어버리게 돼가지고 무기를 갖고 있는 군대와 그 다음에 시민들이 격투를 해버리게 됩니다. 싸워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누가 이겼냐면은 처음엔 시민들은 아무 무기 없다가 군대의 일방적인 무기에 당했지만 시민들이 점차적으로 군인들의 무기를 빼앗고 하면서 시민들이 결국 승리를 가져가 버리게 되거든요. 이것을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있었던 1789년도에 있었던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시민이 왕을 끌어내가지고 광장에서 작두를 준비해가지고 왕의 목을 공개 처형을 하면서 시민들이 승리했다라고 환호를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절대 왕이 무너지게 되어서 왕이 갖고 있었던 권력이 세 가지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게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자면은 권력이 분립되었다라고 얘기한 건 나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왕이 갖고 있었던 그 왕의 힘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세 가지로 쪼개지면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행정이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1번에 행정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1번 행정 개념에 성립 나와 있는 거 보이시겠죠? 세 번째 굵게 칠한 부분만 밑줄 한번 같이 그어볼게요. 시민적 법치국가 성립 및 밑줄 권력 분립 원리로 인하여 확립되기 시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절대왕이 갖고 있었던 그 권력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세 가지로 쪼개지면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 바로 행정이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일단 행정이라고 하는 개념과 개념이 처음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일단 입법을 정의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입자가 한자로 세운다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차 같은 거 입석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서 가는 자리를 입석이라고 얘기하니까 법을 세우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을 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제정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입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흔히 알고 있는 국회라고 하는 곳에서, 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담당하죠. 여의도에 있는 그 국회의사당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매년 4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뽑히게 되죠. 뽑혀가지고 300명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내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자가 한자로 수호하다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법을 수호하는 것을 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지켜주는 곳을 사법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잖아요. 사법이라고 하는 제말을 통해가지고 너는 법을 어겼사, 너는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결정을 지어주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판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법을 해석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법에 따른 판결 내리는 걸 사법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자가 법을 어긴 게 있어. 너 이 법 어기는 안 되는데 어겼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법을 해석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판결 내려주는 것을 사법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그럼 행정이라는 개념이 딱 등장을 하게 되었거든요. 행정은 한 글자로 한 문장으로 정의하게 되면은 법을 집행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법을 실행시킨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자가 행하다, 실행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가 만들어준 법을 실행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행정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국방도 행정이고 세금도 행정이고 환경도 행정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냥 다 행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집행한다라는 단어만 갖고 뭔가 정의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분이 계셨었거든요. 그 학자가 포르스토프라고 하는 학자예요. 포르스토프. 시험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행정학에서는요, 학자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행정학에서는 학자 이름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가지고 완전 이론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학에서는 학자의 이름과 학설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행정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법은 판례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이 이론을 알아야 된다에 초점 맞춰서 시험을 출제되고 있지 학자의 이름을 절대 출제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것이니까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포르스트호프라고 하는 학자가 이 당시 굉장히 대학자로서 평가를 받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왕이 권력이 쪼개졌으니까 행정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는데 당신이 한번 정의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르스토프가 학자로서 사명감도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한번 정의해드릴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르스토프가 그동안 자기가 연구했었던 책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했었던 말들 막 종합해가지고 행정을 정의하려고 하다가 몇 년 있다가 이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재 11페이지 잠깐, 죄송합니다. 10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이번에 개념 증표설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 첫 번째 줄 굵게 칠한 부분에 한번 밑줄 같이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행정은 정의할 수가 없고 묘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 문제에선 출제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정의할 수는 없고 묘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포르스토프라고 하는 대학자도 행정을 정확하게 정의를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묘사가
그려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을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대충 그려볼 수 있을 뿐인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행정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대충 유추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대신에 이 포르스토프라는 학자분께서 행정은 내가 여섯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줄게 라고 해서 제가 밑에 표 하나를 그려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 분께서 뭐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에 나온지는 않았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행정은 행정 주체의 작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 주체에다가 밑줄 좀 같이 그어주시겠고요. 위에다가 쓰시는 겁니다. 행정부라고 쓰시는 거예요. 행정부라고 쓰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행정법은 행정부가 국민한테 작용을 해서 형성된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행정부가 국민한테 작용을 하니까 행정 주체는 행정부가 되겠구나라고 얘기한다 뜻이겠죠. 그럼 국민은 뭐가 될까? 행정 객체가 되겠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대충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동그라미, 행정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 실현에다가만 밑줄 같이 그어주시겠고요. 자, 행정부가 국민한테 작용을 하는 이유는 뭐 개인적인 악감정을 갖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있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가 그 사람한테 면허 정지, 면허 취소라고 하는 작용을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그 사람이 싫어가지고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는 버릇이 있으니까 술 먹고 운전하면 여러 명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운전 행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사람한테 군대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분 20살 되었으니까 군대 맛 좀 봐야지 라고 해서 군대 보낸 겁니다. 그 개인적인 사람 고생시키려고 군대 보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 보내는 거고요. 때로는 어떤 음식점에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했다는 소식을 접해가지고 관악구에서 그 자한테 너 영업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시켜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 개인이 미워서 하는 조치라기보다 얘가 술을 판매했는데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한 습관이 있네. 계속 냅두게 되면은 다른 미성년자한테 계속 술 판매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성소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테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 행정은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행해지는 거구나라고 얘기해서 행정법을 우리가 공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규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 사건에다가만 밑줄 그어주시고요. 쓰세요. 사건 발생이라고 쓰세요. 자, 구체적 사실이라는 말 자체가 사건이 발생했다는 말과 유사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정부가 국민한테 작용할 때는요 심심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작용하는 거예요. 예컨대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한 적이 있다더라 행정부가 작동하고요. 얘가 음주운전을 했다더라 행정부가 작동을 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구체적 사건을 베이스로 하는 거구나 기반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은 적극적이라는 말에다가만 밑줄 같이 한번 그어주시겠고요. 수학 반대교 표시 아십니까? 요거 이게 반대된다는 뜻이겠죠. 사법이라고만 써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 판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시 한 번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컨대 금요일 저녁에 판사가 6시에 딱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관악구에 사시는 분이래. 관악구에서 퇴근하려고 집에 오기 전에 내일은 토요일과 주말이니까 더 이상 이제는 출근할 일도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좀 격려해주기 위해서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술집 들어가가지고 맥주 한 잔 딱 마시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일을 했었지 라고 해서 나 오늘 되게 잘했다라고 스스로 격려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갑자기 싸움 박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검장한 두 명이서 막 주먹질하고 욕하면서 서로 막 싸움 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판사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갑자기 책상을 딱 내리치면서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당장 싸움 멈춰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봐가지고 너가 뭔데? 라고 하니까 나 판사거든 너 사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즉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려면은 첫 번째는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해야지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다시 말해 누군가가 먼저 말을 걸어가지고 이 사건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야지 움직이는 시스템인 반면에 좀 소극적인 느낌이 나죠. 그렇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건 발생하면 알아서 가가지고 너 영업정지야 면허 취소야 등등등을 해버리게 됩니다. 좀 적극적이라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혹시 MBTI 같은 거 아시나요? MBTI 같은 거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 MBTI로 따지면 행정은 약간 E의 성향이에요. 외형적인 성향입니다. 반면에 사법은 I의 성향. 약간 소극적이야. 누가 말을 걸어줘야지 작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리 판사가 정의로움에 넘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소송을 제기해야지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 가만히 있다고 알아서 판결이 내려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적극적. 얘는 소극적이구나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적극적이고 뭐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 잘못된 것들을 앞으로 적법하게 바꿔나간다 뭐 이런 뜻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 바로 행정이다라고 한다는 것을 정의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행정은 다양한 법 형식으로 행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OT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9월 26일 날 행정법은요. 성문법도 있고 불문법도 있거든요. 성문법은 문서로 이루어진 법을 성문법이라고 하고 있고 문서로 되어 있지 않은 법을 불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은 성문법도 활용하고 불문법도 활용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법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겠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법의 지배에다가만 밑줄같이 그어주시겠고요.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은 법을 지켜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부가 영업정지를 하려고 합니다. 영업정지 하려고 하는데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법에서 쓰여 있다고 첩보를 하겠습니다. 근데 4개월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되겠습니까? 법을 지켜가야겠죠. 그래서 법의 지배를 받다가 법을 지켜줘야 된다는 뜻인 거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재량에다가만 밑줄같이 그어주세요. 앞으로 재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행정법 공부하시면서 수백 번 나오는 용어거든요. 너무 중요한데 재량에다가 밑줄 치시고 수학 반대기호 표시하시고 기속이라고만 써주세요. 기속이라고만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고를 수 있는 것을 재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속은 고를 수 없고 요것만 해야 되는 것을 기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학원을 등록한 거는 재량이냐 기속이냐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격의 법학원을 등록을 하셨는데 합격의 법학원을 등록해야지만 해가지고 등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 가지 따져봤을 겁니다. 합격의 법학원도 있고 여기 옆에 있는 방문각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는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골라서 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겠죠. 그럼 여러분은 재량을 행사인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합격의 법학원만 무조건 등록을 해야 돼. 여기 등록 안 하면 넌 진짜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련이 없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합격의 법학원 등록을 한 거야. 그럼 그걸 기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골라서 선택했으면은 재량.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했으면은 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에서는요. 영업정지라는 행위를 네가 골라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량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똑같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해서도 어떤 자는 한 번만 판매한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두 번만 판매한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세 번 판매한 자도 있기 때문에 상황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거든요. 모두 일괄적으로 영업정지 1개월 해 라고 하는 식이 아니라 1개월에서 3개월 네가 골라서 해 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재량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게 되면은 행정은 행정 주체의 작용이다. 즉 행정부의 작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 공익 실현이 목적인 거구나. 세 번째는 행정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규율한다. 사건 발생해야지 등장하는 시스템이구나. 네 번째, 행정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사법이라고 하는 판결은 누군가가 소송 제기해야지 움직이는 시스템 반면에 행정은 사건 발생하면 알아서 가서 처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구나 작용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행정은 다양한 법을 가지고 행해진다. 그래서 성문법, 불문법 같은 걸 가지고 행해지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행정은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법을 지켜주면서
다양한 재량이 인정이 되는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대충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만 가볍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포르스토프라고 하는 대학자가 정리를 해놓은 거다. 그래서 한 줄로 뭔가 정의를 못해가지고 묘사해놓은 모습이구나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포르스토프라는 학자가 우리나라 전 세계 행정법에 영향을 끼친 워딩들인데, 이제는 우리나라는 약간 심플한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도요, 긴 거 잘 안 보려고 하시고 쇼츠 보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줄여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입법, 사법, 행정을 조금 심플하게 정의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등장한 용어가 형식이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용어 자체는 여러분의 행정법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용어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국어를 보든지 행정학을 보든지 무슨 과목을 보든지 일상생활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든 뭘 하든지 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용어예요. 일단 형식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외모. 겉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겉모습. 겉모습을 형식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시겠고, 그럼 실질은 당연히 성격이겠죠. 그 다음에 실질을 실체라고도 부르고, 실체. 실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살면서 이런 말 같은 거 쓰거든요. 내가 쟤 겉으로 봤을 땐 몰랐는데 실체를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 이런 표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외모만 보고서는 잘 몰랐는데 내용까지 들여다보니까 너의 본질을 알겠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성격이라고 불리고 내용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 형식은 앞으로 외모를 가리키는 용어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은 내용, 성질, 성격을 가리키는 실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부디 행정법 공부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용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는 조금 심플하게 입법, 사법, 행정을 한번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형식적 의미의 입법, 사법, 행정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외모가 무엇인 것이냐면은 입법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 혹은 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식 표현은 국회고요. 미국식 표현은 의회입니다. 즉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외모가 어디인 것이냐를 따져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입법은 입법부라고 하는 국회에서 형식 제정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 형식적 의미의 입법은 국회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겠고, 두 번째 형식적 의미의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이 이루어지는 외모가 어디인 것이냐를 보겠다는 뜻인 겁니다. 사법부라고 하죠. 흔히 우리는 법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려진 곳이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 형식적 의미의 사법은 사법부가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뭘 말한 거냐? 행정이 이루어지는 그 외모를 보겠다는 뜻이겠죠. 행정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 행정부가 바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인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대통령도 있고요. 국무총리도 있고요. 무슨 무슨 부 들어가는 거, 국방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그것도 다 행정부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청 들어가는 거, 병무청, 기상청, 검찰청, 경찰청 등등등등 다 이런 것들을 행정부라고 하는 거구나, 행정을 하는 곳인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실질적 의미에서 한번 행정을 정의하겠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입법의 내용이 무엇인 거냐를 따져보겠다는 뜻이겠죠. 입법의 내용은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법을 만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겠고, 두 번째, 실질적 의미의 사법은 판결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법을 실행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형식이고 노란색이 실질이구나 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위에 표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암기할 거 아니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예시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느껴보세요.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이라는 워딩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려고 한 겁니다. 그럼 형식적 의미에서는 이게 형식적 의미에서 파란색이죠. 형식적 의미에서는 이게 어디에 해당할 것이냐를 한번 따져보겠다는 뜻인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진지 외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이니까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구나.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실질적 의미에서 한번 이게 입법인지 사법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는 뜻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직원을 임명하는 게 법을 만드는 건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직원을 임명한 게 판결 내린 것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겠고요. 이거는 그냥 법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네가 직원의 자격이 있으니까 이 법대로 너를 직원을 임명하겠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의미의 행정이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표를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이 실질이고 세로가 형식이거든요. 맨 끝에 실질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 겹치는 구간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이라고 아마 써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된 것이구나라고 얘기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원리에 따라서 분리가 된 건데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형식은 뭐고 실질은 무엇인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지 요거 외우자는 뜻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 보낸 일은 없도록 하자. 그거 말씀드리고 싶다는 뜻인 겁니다.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11페이지 보시면은 통치행위라고 하는 테마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통치행위는 시험에서 24년도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통치행위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통치행위. 라는 단어가 딱 처음 등장이 되는데 자, 통치행위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 누굴 떠올리시면은 정상적인 사고과정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왕 떠올리시면은 아주 정상적인, 이 당시 백성이라고 불렸으니까요. 왕이 백성을 통치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스린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통치행위라고 씁니다. 그럼 왕은, 이 당시 왕은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었기 때문에 감히 누가 통치행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전하라고 하게 되면 다 목살려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행위는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행위로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왕이 감히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누가 여기에 토를 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간섭받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합니다. 뉘앙스만 정리해주자고요. 그럼 이거를 현대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늘날 왕이랑 그나마 비슷한 인물을 꼽게 되면은 대통령을 꼽을 수가 있겠죠. 물론 왕과 대통령은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왕은 입법, 사법, 행정을 마음대로 주물렀던 당사자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대표를 담당할 뿐인 것이지 절대 왕과 같은 권력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뜻인 겁니다. 어쨌든 그나마 비슷한 이미지가 대통령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있고요. 백성이라는 단어 안 쓰죠. 국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한테 통치행위라고 하는 걸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행위는 대통령이 하는 행위인데 국민한테 하는 거래요. 얘는 간섭받지 않는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간섭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즉 대통령이 많은 행위 중에서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되면은 사법부가 개입해가지고 여기에 잘잘못을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통치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통치행위는 대통령이 국민한테 하는 행위로서 사법부가 잘잘못 위법적법 여부를 가리지 않는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하게 되면은 사법부가 여기에 나서가지고 개입을 하지 않느냐? 이 통치행위의 성격 자체, 내용 자체가 뭘 뜻하고 있냐면은 이거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여러분 고도가 높은 정도를 얘기하는 거, 높은 정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판사는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판사는 그냥 사법 시험이나 혹은 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판사라는 직위를 갖고 있는 공무원인 거지 절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정치인이 아니니까 고도의 정치적 행위까지 판사가 개입해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개입하게 되면은 사실 이건 권력 분립을 굉장히 파괴하는 모습으로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사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절대 적법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통치행위 개념인 거예요. 개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 통치행위의 개념 나와 있는 거 보이시겠죠? 읽어볼게요. 통치행위란 밑줄같이 그어보겠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라는 말에다가 체크 잘하시면 되시겠고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밑줄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법심사가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결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해서 국민이 이 행위를 갖고 판사한테 찾아가잖아요. 판사가 미안하다.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니까 내가 심사할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돌려보내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 겁니다. 대충 이해 되시겠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띈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맞는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띈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24년도 행정사 시험에 나왔었던 지문인 겁니다. 올해 나왔었던 지문이라는 뜻인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여러분도 다 하실 수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판례가 형성되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반 법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원은요. 한 사건에 대해서 세 번 심사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삼심제라고도 부르죠. 1심, 2심, 3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심이 판결이 나야지만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3심에서 무죄 판결 받고 풀려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1심과 2심은 불확정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3심 판결이 나야지 확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출제할 때 1심과 2심 판례를 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행위예요. 왜? 3심에서 갑자기 뒤집어지기라도 한다면 판례가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확정된 판결을 출제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이다라고 제가 대판이라고 표현해놨거든요. 다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이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형성할 것이구나라고 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일단 대법원의 태도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대법원은요. 통치행위라고 판단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미안하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니까 우리는 심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은 그래 이건 우리가 심사할 사안이야 라고 해서 기꺼이 심사 들어간 거구나 라고 느끼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행위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 심사 안 할래. 우리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까지 개입하는 거는 판사 할 일이 아니야. 여기서 정중하게 거절을 할 겁니다. 근데 통치행위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개입을 할 만하지. 라고 해서 심사에 들어가주는 거구나. 라고 한다는 것을 느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한 사례는 뭐가 있고 해당한 사례 뭐가 있는지를 배우는 게 여기서의 쟁점이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만 내용 정리하고서 그 다음 바로 또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에 1번. 대법원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제목에다가만 밑줄같이 한 번만 그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양가로 1번 통치행위임을 긍정한 판례라고 합니다. 제가 가로치고 사법심사를 부정한 판례라는 뜻이겠죠. 사법심사 안 한다는 뜻이겠죠. 1번 판례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 거기까지만 밑줄같이 한번 그어주세요. 여러분 계엄선포가 뭔지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의 질서가 굉장히 무질서할 때 경찰만 갖고는 질서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때 대통령이 이 지역은 군인이 점령한다. 그러면 군인이 가가지고 그 지역의 질서를 바로 잡아버리는 것을 계엄선포라고 하군요. 우리 판사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나서가지고 통치 행위가 적법하다 위협한다를 판단해 주지를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이번에 통치 행위를 부정한 판례에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밑에 1번 판례랑 위에 있는 1번 판례랑 연결해 주세요. 연결하라는 뜻은 이런 뜻인 겁니다. 1번 판례와 2번 판례를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하세요 라는 뜻인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계엄 선포를 대통령이 선포한 적이 있었거든요. 선포하려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은 나라 국민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기 위해서 했다. 국헌. 국헌이 나라의 헌법을 어지럽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헌법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인데 나라의 헌법을 어지럽히기 위해서 국민을 일방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행사된 계엄 선포라고 한다면은 사법부는 이거는 통치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에 들어가줘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 행위이지만 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을 문란하기 위해서 문란이 어지럽힌다는 뜻이겠죠. 문란하기 위해서 행해지게 되면은 통치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심사 들어가 주는 거구나. 1번 판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게 칠한 것만 착하시면 돼요.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밑줄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통치 행위가 아니구나 라고 한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시겠죠. 위에 있는 2번 판례도 보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다가만 밑줄같이 한 번만 그어주시겠고요. 자, 남북정상회담이 뭐냐?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최고 정점에 있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남북정상회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의 정상이니까 대통령 생각하면 되겠고 북한의 정상은 국방위원장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겠죠.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랑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랑 한번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딱 보더라도 고도의 정치적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치행위니까 사업부가 남북정상회담이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 판례 밑줄 같이 그어주시게 되면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겠죠? 얘는 통치행위구나 라고 한다는 걸 체크하시면 된다 뜻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밑에 있는 2번 판례 또 역시 연결시켜주세요. 2번 판례랑 밑에 있는 2번 판례랑 똑같이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남한이랑 북한의 정상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하는데 남한 측에 즉 우리나라 측에 대통령 수행원 분 중에 한 분이 북한에다가 뒷돈을 주다가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뭐 이제 성인이 아시겠지만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걸 한국에서 추진을 해가지고요. 금강산이 이제 개발도 안 되어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금강산에다가 관광시키면서 점차 교류를 넓혀가기 위해서 뭔가 시도하려고 했었던 사업이었었는데 이게 잘 성사가 됐습니다. 성사가 돼가지고 그 사업이 일정 기간 동안 진행하다가 지금 완전히 막히긴 했지만 이때 금강산 관광을 좀 잘 뚫어보고자 북한 측에다가 뒷돈을 줬었던 우리나라 고위직 공무원과 플러스 기업인들이 여기 얽매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한 행위는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다는 뜻이죠. 만약에 북한에 돈을 주고 싶어 그럼 공식적인 절차 밟아가지고 돈 주면 되는 건데 마음대로 뒷돈 주는 거 이건 범죄 행위 아니냐. 통치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니까 우리가 심사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심사를 해서 거기 관련되어 있는 자들을 깜빵에 보낸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이 사건입니다. 밑에 있는 2번 판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밑줄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재정부, 재정경제부 장관,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이게 쉽게 말해서 뒷돈 주다가 걸린 거구나 라는 표현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북한 측의 4억 건 대가 명목으로 송급한 행위는 통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그 정도 파악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2번 문제 한 번만 풀어보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이 담당하는 장관을 주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기획재정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무부 장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 행위가 아니다. 맞는 이야기하고 있겠죠? 맞습니까? 이 정도 풀어나갈 줄 아시면 여러분들 행정사 시험 제대로 준비하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만 서훈 취소만 생각해요. 서훈 취소. 자, 일단 서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좀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 서훈은요 훈장을 주는 것을 서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공을 크게 세운 사람이 있으면 훈장을 수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서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전 국민이 다 아는 축구선수 신생아 아닌다면 다 알고 있는 선수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2년 전에 자기가 뛰고 있는 축구 리그, 프리미어 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라고 해가지고 축구 3대 리그라고 불린 곳이 있거든요. 프랑스의, 아, 죄송합니다.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그 있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의 프리미어 리그, 그 다음에 독일의 분데스리가라고 해가지고 축구의 3대 리그가 있는데 그 축구 천재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프리미어 리그라고 한 것에 진출해서 토트넘이라는 팀의 주장인데 이 선수가 득점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축구 천재들이 모여있는 리그에서 득점왕을 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운 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손흥민 선수한테 훈장을 준 적이 있습니다. 서훈을 내린 적이 있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훈을 내렸는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마음이 변화해가지고 서훈 취소가 훈장을 뺏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훈장을 뺏겠다고 손흥민 선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통치행위여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법원에 가가지고 구제조차 못 받는데 그럼 손흥민 선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훈장 받아가지고 대대손손 물려줘야지라고 고이고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서훈 취소는 당했고 서훈 취소는 통치행위니까 손흥민 선수가 사법부의 구제를 받을 수가 없대라고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서훈 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가 심사를 해줍니다. 밑에는 3번 판례 보려고 하는 겁니다. 3번 서훈 취소에다가만 밑줄같이 한번 그어주시겠고요. 읽어볼게요.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될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3번 문제만 풀고서 바로 쉬었다 할게요. 대통령의 서훈 취소는 통치 행위가 아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 풀면 된다 뜻이겠죠?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